관련의 정체성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현 시대에는. 우리가 결국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, 우리 작품에. 안중근의 사상과 철학이 뭐냐는 거예요. 교육적으로도 우리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재조명함으로써 그 사람 철학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. 안중근 그 편지에 나오는 게 나는 죽어서도 대한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천국에서 춤을 추겠다. 이 내용이 함축된 말이 굉장히 내 작품에는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발레하고 너무 잘 맞았던 매칭이라고. 그래서 우리 장면에는 천상에서 춤은 장면이 있어요. 그 장면이 다른 뮤지컬에서도 없는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무렸던 시절에 대한 독립을 원했던 그 목표, 평화로운 나라를 원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. 그게 안중근을 하게 된 가장 목적과 목표예요.